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강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시민들께서 이 추운 날 이렇게 길바닥에 나오시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사명인데 또 여러분들께 이런 불편함을 드립니다.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절대 후퇴할 수 없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인권을 위해서 살아 숨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 때까지 저희들 절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열심히 싸워서 꼭 함께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검찰개혁, 뭐 검찰들한테 두 개 수사권 남겨두네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끝까지 가보시면 그 종제 안에 들어있죠. 종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다 가져오는 상태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최강욱 의원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 얘기는 우리 역사에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낼 것이고 또 바꿔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단단한 바위에 금이 가고 결국 바위는 쪼개지고 그 소나무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자랍니다.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검찰, 그 흉폭한 괴물로 진화해버린 못된 검찰에 이빨 6개 남아있는 것 중에 4개를 다 뽑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2개가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짜 이빨을 갖다 붙여서 이빨이 더 돋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시해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알릴 때 힘을 합쳐주시면 남은 2개의 이빨 1년 6개월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완전하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 못된 괴물의 입이 조금 더 순해지고 그 얼굴도 변하고 새 이빨이 자랄 것입니다. 그 새 이빨은 절대 주인을 물어뜯거나 아무데서나 짓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만, 인권을 위해서만,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소중한 국민의 입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약속드린 새로운 수사청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단결된 힘과 이 뜨거운 열정이 계시는 이상 아무리 검찰 조폭의 총수가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 개정된 법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다에 닿을 것입니다. 그 항해에서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늘 목청 높이 외쳐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